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성장기업분석팀 남현정입니다. 어제 맥 ICS 탐방을 다녀오고 탐방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맥 ICS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 ICS는 국내 최초로 인공호흡기 국산화를 성공시킨 업체입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로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인공호흡기부터 기도 절개 없이 단순히 안면 마스크를 통해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해서 주로 재활 환자에게 사용되는 고유량 치료기, 그리고 코골이 수면 환자에게 사용되는 양압기까지 호흡 치료에 관한 전범위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올 1분기 매출 비중은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인공호흡기가 한 40%가량 돼서 외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제품력을 인정받고 국내 상급 병원에 납품 중입니다. 2019년 기준 수출 비중은 57%로 현재 전 세계 20여 개 망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올해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공호흡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동사는 중동, 중남미 국가 등에 총 현재 25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8일 국내 최초로 인공호흡기 MTB-1000에 대한 FBAB 허가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사는 인공호흡기 제조의 핵심 부품 공급처를 다변화하여서 부품 수급을 안정화하였고 국내 다른 의료기기 제조회사와의 공동 생산 협약을 통해 생산 카파를 최대 수량까지 확장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경우 향후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환자의 폐 손상에 따른 안정적인 산소 공급을 위해서는 치료약물과 투트랙으로 병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나 노령 환자의 경우 상당수가 폐 손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이 인공호흡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일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된 인공호흡기에 한해 일회성으로 폐기하는 국가별 방역 지침과 상당수의 국가에서 자국의 인공호흡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인공호흡기에 대한 수요는 단순히 일회성을 넘어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지금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 인공호흡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고유량 호흡치료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유량 호흡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간이 인공호흡기를 지칭하며 동사의 고유량 호흡기 치료기는 O2 블렌더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에어가 공급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산소증, COPD 같은 만성 폐쇄성 질환 환자 등 호흡질환자의 홈케어가 대중화된 미국, 유럽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레퍼런스는 향후 수출 성장세에 추가적인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초도 주문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3월 17일 고유량 호흡기에 대한 CE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본격적인 유럽판 매출 발생이 기대됩니다. 이에 더해 유럽을 넘어서 일본 내 2대 호흡치료업체와의 OEM 계약 체결, 또한 작년 10월 CFDA 중국 허가 완료 등 지속적으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고유량 호흡치료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골이 환자에게 사용되는 양압기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국내 수면 무호흡 환자 수는 50만 명으로 2025년 기준 내수시장 규모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호흡증 치료제에 쓰이는 양압기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전면 급여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격이 비싸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양압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1차적으로 국내 양압기 시장의 점유율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레즈메드, 필립스 등의 외산 제품과 자사 제품을 투트랙으로 공급하며 유통시장 내 지배력을 구축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환자의 수면 모니터링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보험 지원금, 임상 데이터 공급 등을 통해 추가적인 매출 견인이 예상됩니다.
맥 ICS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공호흡기 수출 호조로 인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적으로 해외는 고유량 호흡치료기, 국내는 수면 무호흡증에 쓰인 등 가정용 양압기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펀더멘털이 튼튼한 인공호흡기 수혜주로 주목해 볼 만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맥 ICS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